시즌3 롤드컵 월드 챔피언십 1차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TSM과 중국의 OMG의 경기입니다. TSM이 블루, OMG가 오른쪽 보라팀 진영이네요. 하프 마지막 요릭벤. 일단 고공희 선수의 요리벤이 됐고요. 중국은 그 나이스게임 TV 배틀로얄과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중국 선수들이 한참 나오는 시절부터 요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중국 쪽이 특히 요리를 좀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뵌냈습니다. 제대로 뵌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변수 차단. 네. 그리고 쿨 선수의 오리 하나 밴댔는데 이 쿨 선수가 그 대세의 미드를 정말 잘해요. 이러면 또 아리가 비거든요. 쿨 선수 아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쿨 선수 아리 잘해요. 스레시벤. 그러니까 OMG는 고고인과 쿨이 굉장히 날뛰는 그림이 나오고 나머지 라인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흔들진 않아요. 약간 그 시즌이 블레이즈 같은 느낌. 탑 미드가 캐리를 하되 다른 라인은 싸지 않는 그런 그림 자주 나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소나를 먼저 가져왔고요. 케이틀린 아리. 네, 역시 쿨 선수의 아리가 나와주죠. 역시 OMG의 바텀 라인은 안정적인 라인인 케이틀린이 뽑아주면서 역시 그 탑 미드 정글에 의지하는 This could be a big Pomelo thing. There's not that much scouting on him because Koma. 팀마다 스타일이 왠지 좀 확고하게 이렇게 좀 갖춰지더라고요. 이런 미드를 뭘 뽑을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미드 뽑을 게 제드랑 오리아나 밴드면은 아리스나할 게 별로 없거든요. 카서스를 픽하는 게 그나마 무난한데 이게 카서스가 아무리 쉬운 챔피언이라 하지만 개인 기량이 좀 후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네, 아리에게 킬각이 나오거든요. 쿠르키 일단 가져가고요. 아니 뭐 레지안 선수가 저를 깔 때 썼던 그 스웨인을 픽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레디나드가 분을 깠어요? 네, 저를 엄청나게 정치를 했는데 그때 스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미 때? 아, 정치를 진짜 엄청나게 다녀가지고 북미 시절에? 네. 아, 자기가 핑 찍어서 걔네 갔는데 걔네가 왜 왔냐고 뭐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테이스는 싫어합니다. 아, 오! 자이라 아트록스! 아트록스? 자이라와 아트록스입니다. 네, 아트록스가 스노볼링 잘 굴리면 정말 센 챔피언 맞죠. 약자 멸시가 거의 항상 몸에 약자 멸시를 몸에 지니고 있는 듯한 챔피언이거든요. 약자에게 정말 강하고 그러니까 공템 하나에 방템이 쭈루룩 나오면 정말 강한 챔피언인데 공템 하나가 항상 비싼 공템이라서 공템 하나 나오다가 한타를 좀 망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공템이나 함이 거의 뭐 3일째나 아니 뭐 모란검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90% 모란검을 가는데 모란검 나오고 방템이 나오기 전에 한타가 벌어지면은 아토스가 녹는 그림이 나와서 럼블? 럼블하고 또 이제 당군 어제 했다 망했거든요. 아. 10분에 CS 20개인가 40개인가 에헤이 피즈 럼블. 오, 피즈. 피즈가 아리한테 나쁘지 않은 픽이긴 하죠. 오히려 충분히 좋은 픽입니다. 왜냐면 피즈의 그 미끼 뿌리기는 아리의 후면 지출을 따라가니까요. 이게 픽만 놓고 보면은 TSM 괜찮은데요? 캐넨. 캐넨은 글쎄요, 지금 오히려 약간 애매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캐넨이 피지랑 앨리스 마크하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코르키 역시 발키로 잘 빠져나올 수 있어가지고 캐넨이 할만한 건 그나마 할만한 건 이제 드로우 챔피언 라인 하나 잘라주는 거랑 럼블 묶어두는 거 정도인데 럼블은 군 까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탑에서 약간 조금 올드한 그런 챔피언들이 나왔습니다. 올드하다고 네. 하기엔 좀 뭐 책임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캐넨 말고는 차라리 고공희 선수 모스트 픽인 라이즈를 골라주는 게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즈가 또 그 피지 카운터기도 해가지고 뭐 일단 가네요. 자, 경기는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글 아트록스죠. 네. Alright, so we see OMG gets to do their thing. They get to dive in 정글 아트록스. 정글 앨리스. Gonna be dive
galore for OMG and attempting to win the lanes. TSM 이거 미드를 좀 많이 찔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피즈는 초반에 근접형 챔피언이나 견제를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견제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대2 싸움을 좀 자주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 모두 완료가 됐고요. 럼블과 캔의 탑 싸움도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챔프들이기 때문에. 네. 캐넨이 라인 싸움을 하는 게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이어서 바로 레몬독스와 GG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OMG 대 SK가 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OMG가 다음 경기가 SK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SK도 이 경기를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TSM이 59%. 아니 그건 글쎄요. TSM을 저 폴로 이길 수 있는 팀이 어디 있을까요? SK와 만약 TSM 이렇게 붙으면 C9이랑 붙는다면은 그래도 C9이 프로 이기겠죠. 사전 조사에서. 네, 그래도 C9이 1등이니까. Hopefully TSM knows what's up against them. They're going to be diving. They're going to be fighting fast. And honestly, like I think this is a very. 자, 지금 로딩이 되고 있을 겁니다.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입니다. TSM 대 OMG. 중국과 미국, 북미 도란도란 시작. 아트록스 도란. 피즈는 뭐 얻어맞는 게 당연시 되는데 일단 도란 방패를 가지 않고 플라스크를 갖고요. 제일 중요한 건 라인 스왑이에요. 럼블도 라인 스왑 좋지만 케인도 마찬가지로 라인 스왑 좋고 앨리스와 아트로스가 굳이 싸움 자주 싸울 구도를 만들 필요 없거든요. 아트로스가 서로 파밍 구도로 가면 아트로스가 좋기 때문에 이거 봤어요. 자, 그래서 아트로스가 좀 성장할 수 있게 서로 커버넌트를 가지게 라인 싸움 해주는 게 OMG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빠집니다. TSM의 인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TSM의 인기 비결은 일단 1세대 게이머들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좀 라일락과 막눈 선수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라일락 막눈 래퍼도 이런 느낌이고 거기에 플러스 방송을 정말 오래 합니다.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해서 또 그 방송을 할 때 개인 사생활도 노출이 많이 돼요. 선수들과 대화 막 캠은 거의 기본으로 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인기 BJ들이 네. 프로를 한다라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러너, 개소주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거기에 플러스로 프로급 실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선수와 서로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데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여서 약간 좀 트루먼쇼 같은 느낌도 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간다는 거 확인을 했죠. 와드로 이쪽으로 왔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와드로. 네, 이거는 약간 좀 OMG 라인 싸움을 예측을 하고 따라온 것 같은데 와드로 봤기 때문에 케인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상대도 역시 적의 레드를 서로 빼먹는 그런 걸 매혹 맞았어요. 1렙 매혹.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커버구도 가면은 미드에서 아리가 견제를 좀 세게 해줄 수 있고요. 아트록스 성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골렘 먹고 시작. 어차피 가봤자 못 먹으니까. 네, 굉장히 좋죠. 이렙게임? 이렙게임 노려주는데 글쎄요, 이게 아트록스의 팬심을 믿고 다이브를 할 생각인가요? 뒤로 돕니다. 네, 패시브 믿고 다이브하는 것 같죠? 이야, 최근에는 사실 이 타이밍에 다이브하는 거 쉽게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이 패시브로 좀 힘들거든요. 예전에 한 것도 3레벨 다이브죠? 다이버스. 자, 일단 자이라가 먼저 맞고 피했어요. 스키 다 피했어요. 자, 그런데 스키 다 피했는데 잡히죠. 아, 그리고 패시브로 어그로 초기화. 야, OMG. 이거는 OMG 잘한 거예요. 이거는 다이버스가 할 거 다 했는데 OMG가 잘한 겁니다. 이건 다이버스가 스키 다 피했어요. 속박 피했고 그 넉백 피했으면은 다 한 거거든요. 저거 만약에 그거 다 맞았으면 패시브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할 거 다 했는데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OMG 잘한 거예요.
겁니다. 자 그리고 앨리스도 그러니까 네. 그냥 타워 밀 생각으로 저게 요즘 자주 보이는 그림이죠. 그 라인 수업을 당한 탑라이너가 정글 모음 먹은 다음에 뒤늦게 합류하려고 하면은 상대 정글러가 그걸 컷을 해버리는 연구가 되고 되다 보니까 저쪽 카운터가 나오겠죠. TSM도 어쨌든 영리하게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고이 선수는 완전히 말렸네요. 캐는 거의 뭐 지금 재밌는 건 럼블도 럼블과 캐런이 서로 탑라이너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같이 망했어요 지금. 네. 같이 망했는데 포탑을 먼저 피는 쪽은 TSM. 장기적으로 볼 때는 TSM이 낫죠. 네 이러면 TSM 선택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연구를 좀 했네요. 이거는 그 얼마 전 한국 서버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상대 라이너가 2차까지 네. 어, 2차까지 압박을 해요. 야, 매우 피했어요. 아, 근데 아리 마나 상태도 좀 애매하고. 자, 다음 스킬골 돌아오면 어쨌든 아리가 유리하지만 그동안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점화? 어, 글쎄요. 쿠 선수, 네. 바이, 점화. 안녕히 가세요, 점화죠. 네, 바이, 나이스. Keep it up and farm with Ahri in the mid lane, which usually, even though Fizz is known as a counter pick to Ahri, for the first six levels, Reginald doing a great job keeping up and farm against Cool, who is the star. 에이 무슨 소리야? 에이 이게 ONG 팀이 평가가 약간 좀. 8강 안정권에 4강도 갈만한 팀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걸 티스 아이 말이 시간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렇지 뭐 아이 그럼요 그럼 바로 막잖아 아 바톤도 밀고 아 막히는데요 이거는 바톤 지금 오죠 코르키 소나가 타이밍 좋다 근데 TSM이 빼고 네. 타이밍 좋네요 어 막겠는데요 랩차는 나는데 이거 먹으면 코르키도 잘해 찍겠 아마도 네 무리 안 하네요. 네 무리 안 하네요. 어쨌든 저렇게 라인 밀어놨으면 캐넨도 뭐 라인 당기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럼블하고 캐넨하고 CS 차이 보세요. 어쨌든 캐넨은 CS를 먹긴 먹었죠. 22개. 럼블은 7개예요. 미드도 피즈가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으면서도 보면 CS가 10개 차이 나고요. 저게 이제 피즈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싸움에 집중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CS 먹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또 CS 집중을 하면은 얻어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네, 키진 않지만 시드를 쳐야 되는 네,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거는 잘 낚았 잘 낚았 잘 낚았죠 전멸 잘 낚았어요 이거는 슬로우 전멸 잘 뺐어요 네 낚시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어 이러면 어 이거 글쎄요 이제 앨리스 좀 멀어요 앨리스 멀어요 앨리스 멀어요 앨리스 멀어요 앨리스 멀어요 이거 잡히죠 이거 죽어야 돼요 야 이거 앨리스 멀었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전멸을 아까 뺐기 때문에 이러면 오돈이 한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은 앨리스가 버퍼 타이밍이라 커버를 갈만 했거든요 아 커버를 못 갈만 했거든요 어 레드도 저게 하나 남겨놓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네요 어쨌든 레이스를 먹고 레드를 먹고 생각했던 오드원인데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And this is the early game onslaught that we've come to see that we've known from OMG in their games. They just never stop. 이거 한 방으로 게임이 굉장히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벌써 2킬 글로벌 골드 약 1000 골드 조금 더 차이가 나고 있고요. 소나도 죽죠. 아이고 왕 우르르 무너지는데요? 이거 한 방으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게 바로 미드의 어떤 그 중요성이죠. 아트록스 바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CS는 뭐 앨리스에 비해서 반이지만 그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트록스가 약간 자르반 느낌의 갱킹을 하는데 좋은 점은 부활 한번 한다는 게 그렇죠. 패시브가 있고 예. 어쨌든 그 유지력 체력 흡수도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체진도 약간 유연한 자르반 느낌이네요.
making his way up there. Big Pollard, as we mentioned, substitute coming into this tournament. Didn't even play in the qualifiers. Instead, it was Coma, but he seems to have won. 아, 한 수 속과 있는데요, 레지나이드. In the United States. 피즈는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꽤 크게 말린 챔피언 중 하나죠. 자, 앨리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아리 올라와요. 럼블로 굉장히 멀어요. 슬로우. 자, 슬로우 들어갔고요. 캐넨, 아, 럼블 때문에 힘들죠. 자, 아리가 캐넨 그 피즈 마크 주고 있고요. 아리의 만화는 여유가 많진 않네요. 자, 이번에 상대팀 버프를 뺏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킬 차이가 많이 나요. Son on Caitlyn has done a very good job at pushing with Wild Turtle, even though he was involved in the turret dive. It is still OMG's bottom lane that is out farming. 어디 하나 CS를 앞서는 곳이 없습니다. 정글을 제외하고는. 네. 캐넨은 투돌 안에 마가 신발. 지금은 리저 시절이죠, 캐넨은. 지금 한번 강하고 앞으로 쭉 하향세를 그리다가 존이 한번 나올 타이밍에 한 번 더 바꿨으면 하겠네요. OMG를 상대하는 어떤 한국 팀들도 트럭스에 대한 어떤 견제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챔프이기 때문에. 진짜 다이브 각은 진짜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곧 있으면 이제 이거 다음 경기가 또 OMG 대 SK이기 때문에 SK도 분명히 이 경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두고 경기 임해야겠습니다. 캐넨이 탑플레이징 하니까 드래곤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일단 빠지는 OMG고요. 호르킨 3-1치 빌드, 케이틀린은 무한의 대검 5어 그 스태틱 단검 네. 노리고 있네요. Big Golem being stolen away. He's keeping that farm going. This is what we talked about. So it seems that Lovelin is actually using the large jungle to him. Look at it between the two. That's exactly the way Lovelin plays. He only seems to look for fights and objectives. And if those fights and objectives don't come frequently, 캐넨은 여전히 천천히 CS를 먹고 있는데 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에서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잡아오고 있으니까 상대가 캐넨의 탑에 캐넨이 뻔히 보여도 드래곤 쉽게 못 가요. 럼블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말렸어요. 탑을 먼저 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라인이 저렇게 되면은 럼블이 할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좀 방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템 차이가 미드 쪽도 많이 나오는데요. 증포의 고사 하나 나오는데 이쪽은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네, 미드가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은. 그리고 PG는 로미노 챔피언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을 때 어떤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 블루까지 있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건 라인 푸시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피지 자체가 라인 푸시가 좋은 챔프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는 푸시를 하려면은 제간둥이는 서버라 되는데 쓰는 순간 죽음이죠. 자, 앨리스 모두 어디 못 가요. 네, 아트록스가 와드지로 갔고요. 자, 럼블 내려옵니다. 럼블 어차피 할 거 없어요. 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 럼블이 내려온다 한들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기서 잡으면 모르는데 이거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 크레센드까지 써버렸어요. 자, 크레센드까지 그냥 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추가 이득이 중요해요. 지금 드래곤을 가는 게 낫죠? 자, 캐넨도 내려와요. 네. 자, 근데 크레센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센드 없고 아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피지의 미끼 뿌리기 미끼 뿌리기와 럼블의 궁극기 이 정도가 잘 들어간다면 네. 이쪽은 캐넨 그리고 아트록스. 자, 승기는 레지아드 손에 달려있어요. 매혹 들어갔고 럼블 럼블은 잠깐 잘못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거는 패시브로 한번 버티고 한 번 더 죽고요. 네. 아트록스 전사. 아, 근데 이러면은 캐넨 캐넨! 그렇죠. 잘 들어가고 자 남은 건 KT 마무리한 구도 나옵니다. 자, 2대3 구도. 아, 지금 미끼 뿌리기 어디 들어갔죠? 따라왔어요 이거. 네, 잡을만 하죠. 자, 이건 잡히고 더블킬 얘도 잡히죠. 마무리죠. 이건 도망 못 갑니다. 네, 비장의 한 발도 있기 때문에 죽었죠. 미끼 뿌리기가 어디에 들어갔죠? 한숨소리 보세요. 오, 막 이러고 있어요 다들.
You know, fighting without the crescendo here. TSM really special would have had an opportunity to line up a three-man crescendo there, and it just wasn't to be. Loveland kind of zoned, and Reginald tried to zone out OMG as well. But then once Go Going got in there, even though he died on Kenny, he got enough damage. 혼자서 왔다 갔다 다리 장난치기 제간둥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한번 킬에 처음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들어갔을 때 뭔가 호응이 없어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네. 이건 뭐 안 봐도 네. 이제서야 광희 거 하나 나왔네요. 피즈 아 피즈 템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언제 망했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였나요. 물론 게임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OMG가 워낙 잘해서 상대적으로 TSM이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라고 일단 포장은 해봅니다. 네. 그러기에는 네. 그렇게 포장은 해보고 있어요. 미드 구멍이 좀 크게 느껴지죠 지금. 이게 미키푸리가 아리한테 들어갔거나 아니면 피즈에 캐네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합심해서 인시했다 모르는데 그렇죠. 들어갔을 때 어영부영하다가 캐네는 회복한 회복 다 한 다음에 글로브가 2,500 골드 차이. 어 이거 아 번개질주가 빠진 캐넨인데 저 골렘이 따라간 거 보고 저 있는 거 알았네요. 골렘이 아무도 없다면 저 위치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다. K7님 안정적인 성장 정확히 보여주고 저 무리하지 않고 지금 3킬 2어시 네. 특히나 K7님 그 아군의 캐리에 그 캐리를 받기엔 정말 좋은 챔피언이죠. 방금 같은 그림에서도 캐넨이 양손 다 해놓은 거 톡톡 막타만 치는 그렇죠.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지금 무한의 대금 나올 것 같죠. K7이 제일 좋아하는 구도죠. 어쨌든 코르키 3일첸 나왔습니다. 네 레지나이드 와 이 터틀 항상 뭐 TSM에서는 에이스 역할 해주고 있는 선수죠. Are not looking shaky at all in their first game. There's no sign of nerves here from this team. We really have to see now the rest of TSM. 피지가 할 게 없어요. CS 50개 차인데요. 40개. 네, 피지가 완전히 망했네요. Reginald is too far behind to have an impact right now on Fizz. And in game 1 when TSM had the resounding victory against Gaming Gear, it was because of Wild Turtle getting so many kills on Corki and Dyrus having such a large impact in that game on Shen. It has to be that way again. And OMG is far more aggressive now. 네, 방템 신경 쓰지 않고 굳이 지금 뭐 방템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구도죠. 네, 그리고 아트록스가 어쨌든 공템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못 잡아요. 네, 못 잡습니다. 저마 들어갔는데 오두원 선수는 네, 일단 살았네요. 자, 어쨌든 시즌2를 마무리한 시즌3죠, 지금이. 맞나요? 네, 시즌3. 시즌3를 마무리하는 월드 챔피언십. 10월 31일에 시즌이 종료된다고 하죠. 시즌4는 과연 어떻게 이 변화가 될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제일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티어 제도겠죠. 일단은 네.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점이죠. 그렇죠. 예은이 골프화 되면서 티어가 어떤 그 계급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점수 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네. 직관적으로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골드로 왔으면 그 골드에서 내려올 수 있는 네. 거기서도 강등이 되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죠. 점수가 제일 무난해요. 전 점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No, this could go against me, so he's just feeling he can just keep on holding that lane. And here's another thing about that Negatron cloak early is Corki does a lot of magic damage. 어쨌든 럼블도 뭐 꾸역꾸역 CS 하나씩 챙겨 먹으면서 캐넨에게 뒤진 CS를 뭐 따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무한 대건 나왔고요. 딜이 나왔어요. 아트록스는 커트러스만 완성을 해놓고 회적금만 완성을 해놓고 방템을 가는 keeping up in terms of farm, as I mentioned earlier on, Go-Going of course did pick up a lot of jungle minions, so a little bit misleading. It was about a 500 gold lead he had earlier on. That may well have snowballed a little bit towards his favor, but as it is in the mid lane, where is Loveland doing? He's looking for kills. Ooh, look out. He wants to fight as usual. Still only 46 and level 8.
17 minutes into the game. He is only there for the success of others. 아트록스는 저도 템을 더 올리지 않네요. 딱 빌지와 터까지만 가고 네. 다음 템이 뭔지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만은 슬로우만 걸어준 용도로 정글러니까 탑이면 모란까지 갈 만한데 정글러니까 just as much trying to be keep distracted been trying to get in to get that red buff they can see they're looking for another gank lovely may walk into this one nope go straight back to his red 아 미드 차이가 진짜 instead we do see 간수록 좀 벌어지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they were pushing heavily on that bottom lane earlier on the Jews chose not to go that way infinity edge 지금 보시면은 TSM은 미드 주위로 와드를 바깥쪽으로 많이 깔지 못하고 있죠 시야장을 당했어요. 네, 멀리 못 나가고 있습니다. PG는 어쨌든 좀 난전을 좋아하는 챔피언이고 암살형 챔피언은 분류가 되는데 암살형 챔피언은 기본적으로 시야장이 좀 돼야지 활개질 수 있거든요. You know, we said so much physical damage and magic damage means the armor penetration isn't always great. He's got low base.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이너를. 네. 여기까지 썼는데. 야, 이거 지 정글러에게. 이거 잡히. 아리 왔어요, 아리 왔어, 아리 왔어. 잡혔네요. 죽죠? 매우 맞았어요. 여러분 죽죠. 아, 끝자락 매우 끝자락 부시 들어가더니 딱 걸리면서 럼블 전사. 그나마 다이너스가 아트록스의 에어본을 맞지 않아서. 아니야 전멸을 뺀 정도는 괜찮네요. 막고 시작했으면 폭발. 어 이거 뭐야 대구리야 진짜 센데요. 궁 썼는데 크레센도 역으로 비장이 한 번 맞아주고요. 맞아줬는데 도마 썼어요. 도마 써버렸어요. 아이고. 아 이건 호흡이 안 맞은 거죠 완전히. 자 보막 있어요. 야. 어 지금 남자 세상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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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아, 야 그래도 앨리스가. 오더니 잘하셨네요. 네, 이거는 그 코르티가 죽었다면은 결과죠. 아까 보만 낭비한 게 정말 큰 실수가 될 뻔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안 나왔네요. 자, 하지만 드래곤을 가져갈 수도 없고 탑도 밀립니다. 이것만으로 어떤 기세를 지금 뒤집기에는 차이가 꽤나 있어요. 네. After all that fighting, an objective has been gained once again for OMG. Dragon up, the rest of OMG. 약간 좀 플레이에 토니 바퀴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네요. 소나가 그 안 맞았다면 소나도 살아갈 만한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비장이 한 번 안 맞았으면. An average OMG game, which means we're going to see a lot of action. I feel like in the next 20 minutes, they have that 4,000 gold edge. They know TSM just went back to base to shop. 들어온 타이밍 그냥 오라클 먹었어요 정글이 예언장 먹었습니다 Big Pomelo puts a ward back down there. Lovelin is just off the side. We know how much these could dive on towards X special. 이쪽은 서포터가 먹었고요. 와드 죽었다고 또 한 번 황화선 나오네요. The more importantly, we were interested in this team fight. San wasn't there, which is why they didn't progress. He's just got himself that red buff and the raids. He's gonna come around and join the party. 와드는 본인 들 거 지은 거라서 야유 하나요? 예! 예! 우리가 대단해. 나이스! 나이스 속보다! 대박! 대박! 아토스 부활! 아토스는 부활한 거 그만이죠.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럼블 잡고요. 캐릭터 왔어요. 이름은 KT의 제일 좋아하는 구도예요. KT의 딸 피전문이죠. 잡혔어요. KT 앞전면을 마무리하고 피지도 죽죠. 피지 왜 왔어요? 체력 없는데. 피지 체력 없어가지고 피지 아빠! 연출 보소. 야 방금 연출 좀 지리는데요. 야 취한다 취해. 야 총알 따라가네. 야 연출력이 뭐 이거는 할리우드급인데요. 야 방금 굉장히 좋았어요. 스로우 걸렸어요. 끝자락 걸렸어요. 이러면 죽어요. 죽었어요 거미. 레드 거미 없애버리고. 아 이런 레드 묻었으면 죽죠. 아토스가 자크스 아토스 죽을 수 있으니까 아토스가 딜을 해주긴 좀 부담이 되죠. 네. 이걸 살아가네요. 아 거기서 피즈가 들어온 거 진짜 의아하네요. 체력 없어도 그 집에 간 줄 알았는데 불나마 불나마 들어왔어요. 킬의 어떤 욕심? 어떤 무아지경?
사실 예전에 레지나드는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쿨했었냐면은 공약 하나 걸었어요. 일주일 내에 솔렘 못 찍으면 롤 접는다고. 솔렘 1등 못 찍으면. 근데 4일인가 5일 만에 솔렘 깔끔하게 1등 찍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그를 변화했을까요? 저 알고 있습니다. 유명세. 아, 유명세. 돈. 돈과 유명세. 돈과 이 어떤 명예를 얻게 되면 권력욕이 생기면서 허세가 딱. 예. 그때는 북미 클래스라고 해도 뭐한 게 그때는 모든 한국 선수가 북미를 플레이했었어요. 그렇죠. 한국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모든 한국 그 여러분들 아시는 한국 고수들도 다 북미 선수 플레이하고 있을 타이밍이라 진짜 포스가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그 사람이 연애병에 걸리면 위험해지네요. 유명세라는 게. Kennen and Ari have went for it. They went for a dive here. 이젠 제법 벌어 7,000불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You wouldn't think the double ores would be necessary, but it helps. 아이고. 아, 어두원. 저길 왜 들어갑니까? 시야가 확장했는데. 시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좋아요. 아트록 잡았습니다. 그래도. 네, 이건 좋아요. 피주궁. 자, 빗나갔고요. 이제 벌었거든요. 그 와중에 피주궁. 티프. 노엇인가요? 피지? 이러면 여기서도 이득 보기 좀 쉽지 않죠? 피지의 궁이 없으니까. 네. Down and they might look to siege down this turret. See if they can land any shots. 자꾸 저게 눈이 가네요. 사실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그냥 눈이 가요. 눈이 가기도 가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저런 게. And they are back towards a siege and holding off this mid lane. OMG, that's now going to be able to. 한동안 나오면 먹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A charm from Cool. They can generally combo that into a. 아, 이런 거 TSM 우승하고 이러진 않겠죠? 아이. 끔찍한 소리였나요 너무? 에이! 그쵸? 스컴즈가 무슨 NLB 버스 가는 소리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조작하는 거 아니면? 자, 확실히 되게 OMG에 대한 어떤 느낌은 저희가 LPL 중계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리그를 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신중한 팀. 그렇죠. 그 싸움에 강하진 않지만 그 이득을 잘 구해 나갈 줄 아는 팀.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SK와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한타가 강한 팀은 아니에요. 싸움 자체는 SKT나 이제 그 오존 삼성 갤럭시 오존이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하죠. And objective focus is going to be coming out from OMG right now. TSM has already put a few wards around the Baron area. OMG is going to want to be going in there with some pink wards or an oracles. They actually don't have that many pink wards. 받으시고요. 계속 시야 장악 싸움. Which they feel safe doing just because they have such a big lead. So OMG clear out those wards around the Baron area. You know what? For the speed and aggressiveness that they had early on, they've definitely slowed the pace down here. And this may suit TSM. This may actually give them that respite that you said they needed. Because he loved it. He's off on his own. He needed it. 조용 조용. 아직까지는 뭐 무난무난하게. 네. 뭐 화끈. 어? 아 나. 화끈 해가지고. 너무 화끈한데? 죄송합니다. 아, 돌아왔어요.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조실까봐. 네. 에 조실까봐. 아 제가 봤을 졸린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또 한 번씩 깜짝. 근데 나를 불러 자꾸 뭐 문제 생기고 나 당근 막 이러고 있어. 내가 뭘 쟀는데 나 뭐 당근이었어. 왜 자꾸 나를 불러. 나 부르지 말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어? 당구님? 네네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덕분에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네요. 네, 저도요. 네, 돌아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약간의 버퍼가 생겼네요. 한타는 뭐 이러진 않았고요. 아이고. 약간 무겁게 느껴져, 피지가. 피지가 약간 무거워 보여. 장난치기 제가 누군가 약간 좀 네. 무거워 보이네요. No, it doesn't. 저희가 좀 이렇게 심하면 화질을 내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블리 아트록스. 아 이게 무슨 시작 보는 것도 아니고. 아트록스 살았고 오드원. 아 이야 전면 미스 나왔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잡네요.
네. 정확히 제가 정확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피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 맞네. 피지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맞네. 귀신 같네. 네, 화질을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하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하도록 하죠.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흐름만 지나가면 아 바로 먹네요. 네. 안 먹네요. They're actually a little low for getting back. So they're just going to have to take this fight. 어, 처형 처형? As is executed. 처형이죠, 이거는. 네. 본인들 지금 본인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Executed. Nicely done from Wild Turtle. 네, 전사. Nevertheless, it's a fight.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Because it's 17.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화면이라도. 쉬는 시간 동안에 약간의 뭐 있나요? 유튜브라도 다른 어떤 그또 있기 때문에 준비된 게. 네, 유튜브도 라이브 스트림이 있죠. 네. 이걸 봐도 뭐 보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아 그럼요. CS 뭐 숫자도 보이고요. 네. 약간 이쯤 되니까 TSM의 환호하는 박수가 응원의 박수 같아요. 와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느낌의 잘했다 느낌? 이거 못 잡으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아 잡았으면 환호 나오는 건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어 이거 럼블은 전멸 없는데요? 아 아까 전멸 썼거든요 방금 전에. 난리 났네요. 피즈 황금 레지날드 뭐야? 천사죠? 야 존나 타이밍 정말 그림같이 야 딱 나를 봐라 딱 집중하는 저럴 거면 존나를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라바더를 주고 보자 이런 걸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딜템을? 코어템이 존나니까 아까 존나를 아 인맥 공략에 존나랑 미시맨이 있어요 No cares. They go straight to Baron from Dragon after double kills in the mid lane. They realize they have a huge advantage. And they are dealing with it very nicely. That's going to be a 10,000 gold lead for OMG. 심한데. Two of two dragons so far. 아리가 쿠킬이에요. 금지나리다 금지나리. Do you see X Special and Wild Turtle just down the bottom? And the odd one. 케이트는 계속 여유 있게 때리고 있고. 네. He's going to have to go so. 아니 스트로한데요. 스틸. 아 죽네요. 오 스틸했어요. 이야. 야 이거 스틸했어요. 경계.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네.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 쿠라이 궁으로 슬로 스턴 걸고 나도 황금 스틸 이거는 당하네. 현지에서 짱 웃었어. 근데 9000골드 차이 납니다. 스틸 했는데 럼브 와 이거 타이밍 시간 버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밀릴 것 같아요. 틈틈이 있어가지고 오 빠르게 동리 이야 Equalizer was used. 피즈 또 장난치고 제가 쫓아가는 미끼뿌리 미끼뿌리 아 And we talked about how important Reggie is for TSM. 모두가 약간 이제 슬슬 레지한테 응원하는 느낌이 들죠. 네. 저도 약간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유치원 가서 운동회를 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아주브 TV 잠깐 봤는데 거기도 좀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긴 더 심하더라고. Because that was something that was completely avoidable by OMG. They knew the odd one was coming in. He was all by himself, rappelling in, and then just jumping in for a smite. If OMG just stopped damage on the Baron, killed the odd one, which half the team did, and half the team didn't stop damage, that's why the odd one went to kill. 야, 저 자신감 있는 이거 봐. 이게 아니, 이거, 야, 네, 이건 좀, 네. 패시브 잘하는 거지. 네네네. 궁 뺐잖아. 아, 피지 궁 뺐잖아요. 아, 근데 지금 피지 궁이 그게 딱 영향이. 어, 전사! 쿵 선수 클래스가. 연계 너무 좋아요. 아리가 오늘 아리 날인데요. 아 역시 OMG는 탐닉이죠. 역시 한국형 챔피언. 아 그럼요. 여기서 또 한번 국뽕한 사발 딱 주셔주시고요. 이거 못 밀죠. Reginald actually just used his Zhonya's in the middle of the lane, and that just means oh, 아 걸렸다 자이. 매혹 저거는 아 많아오네 아리 많아오네. 아리가 이퀄라이저 피했어요. 네 아리가 공이 전멸로 빠집니다. 그동안에 레지날드 마무리 속박 걸렸어요. 근데 케이틀린 어 케이틀린 네 잡히고 자이를 잡히고 아 고치 많았네요. 더블킬 오 지금 현지인들 미국 현지인들 국뽕이 지금. 근데 글로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9000 골드.
아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밀면 8,000 골드, 이거 밀면 대략 7,000에서 6,000. 이거까지 밀면 인캔에 넣네요. 어, 3인차라 근데 아 욕심 안 내네요. 8,000. 자, 어쨌든 조금 따라잡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피지는 자기 몸 던져야 돼요. 어? 네. 왜냐면은 피지는 어차피 죽어도 돈 안 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인시해야 됩니다. 피지가 1킬이 있는데요? 되게 초반에 먹은 거야, 약간. 에이.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서 자이라가 속박 걸고 궁 쓰고. 네. 여기서 이퀄을 피하고, 아리가. 아니, 마나가 좀 아쉽네요, 진짜. 그동안에 아리가 어거 꾸는 동안 피지 잡은 건 좋았는데, 그래서 KT는 고치를 맞은 게, 아, 이게 너무 컸죠. 고치를 맞은 게 너무 컸어요. Is doing a lot of damage on Corki, and if Cool is out of mana, which by the way isn't going to happen again, TSM can take team fights like that. But that was a fight without the 11 kill Ahri having an impact. 게이틀링도 어쨌든 망령의 두건 갔습니다. 유령무의 최후 복사기까지 코어템 3개. 코르키도 어쨌든 지금 딜템이 다 나왔어요. 네, 코르키템은 정말 좋네요. 네. 그 럼블도 라일라이까지 나왔고. 근데 이 문제가 아트로스랑 어? 네. 네. CC기 뭐 잠깐 띄운 뭐야? 데미지가 데미지가 서포트한테 들어가는데 저거밖에 안 들어가면 뭐 말 다 했죠. 초식형 피지인가 보네. 이 코는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거 아리가 어 아리가 죽으면은 어 이거 코르키 못 박는데 코르키 못 박는데 어 이거 어 근데 코르키가 들어갔다 죽었어요. 자 근데 피지가 아니 피지는 지금 KT 못 잡습니다. 피지 못 잡아요. 이거 피지가 죽어요. 피지가 죽어요. 네 피지 죽고요. 아 이런 KT 다 죽여요. 아 이게 와일터트 선수가 좀만 집착하게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코르키가 너무 캐넨 궁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예스 국미잼이죠. 야. 다시 볼까요? 코르키 잡을 킬이긴 아리가 죽어서 코르키가 프리딘하고 코르키가 템이져서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코르키가 코르키가 너무 들어갔어. 아유 이건 좀 네 이건 너무 컸죠. 소나가 약간 너무 뒤에 있어. 저 타이밍에 딱 크레딧 썼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애초에 자이라 궁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이라 궁이니까 갈랐죠. 네 소나 이 저 누구죠? 앨리스를 뒤로 만들고 럼블과 코르키를 앞에 그 사이를 딱 갈라버렸기 때문에 네. 소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흥분했네요. 예. 약간 설렜어요. 예, 풀 멋있는 거 하죠. 했네요 그거를. 어 이거 따라가나요? 따라가면 죽죠. 아 따라가면 죽어요. 예. 빅 포멜로 stays in that bush ready and waiting to counter him. Aggressive stuff from both of these teams. 27 kills to 12 so far. 35 피즈 초기화 됐죠? 킬 먹고 리치 베인. 어? 피즈템 완성됐네요. 피즈는 저희 끄시건 여템이 저기서 이제 가엔이나 이제 시메네월 정도를 가지는데 용? 일단 피지는 코어템 끝났어요. 드래곤이라도 네. 산 and cool are obviously the big priorities for TSM but if they can catch them in these fights 그리고 뭐 박수 TSM still has a chance in this game because 10,000 gold is a huge amount but 35 minutes into the game it's a whole lot less. 이상하게 후반 한타가 갈수록 비딩비딩하지. OMG가 원래 이래요. OMG 싸움은 진짜 약해요. 그래서 OMG인가? 항상 한타가 벌어지면은 한 번씩 져요. 한 번씩 질 수 없는 글로벌 골드 차이에서 자꾸 지네요. 항상 한 번씩 져요. 진다기보다는 마무리 못한다 해야 되나? 비딩비딩하게 간다고 해야 되나? 네, 항상 이래요 이 팀은. 이건 좋네요. 미드 밀고 네. 어? 뭔가 진영이? 뭐 뭐야 이거 우리 집이 어디야? 서로 상대 집 방향으로 어? 이상하게 블루 진영에서 지금 어 이거 싸움 지면 게임 끝나면 바로 먹히는데요? 갈 곳이 없는데요? 지금 어디 가죠? 뭐하냐 니네 둘이 돌아서 다시 본인의 진영 쪽으로 그렇죠 네 바로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게 맞죠 구두가
TSM lost their inhibitor in that. They did not want to engage in OMG without. 미드 그냥 좀 갑니다. 미드 줄까요? 아 이건 약간 스킨 낭비가 돼버렸고요. 오, 궁 뺐어요. 아리구. 이러면 아리가 못 돌아가고 콜키가 편해지죠. 아 이거 기묘한데. 느낌이 불안해요. 이거 뭐 화끈하게 이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자꾸 OMG가 밀리죠. 이거 뭐 알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어 근데 이게 아 확실히 알이 귀엽으니까 어? 아니 근데 저거 잡으면은 아 이거 썼으면 홍해야지. 저걸 잡아도 좋은 상황이 아 궁을 이렇게 저거는 네, 저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같죠 애초에. 철권 잡든가 아니면 궁을 쓰지 말던가. 네 논물궁 없는데요 이거? 아니 논물궁이 없는데요? 지금 관중석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웅성웅성 잡아 자 캐넨 우리 TSM이 자이라고 캐넨고 아무도 안 맞았고 캐넨 트레마 위치가 나오면 자 아트로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아 이거 체력 보면은 역시 바론 버프가 어떤 역전의 아이콘인가요? 바론 스틸 오 매우 크레세도 아 이거 순삭 됐어. 아, 죽었지만 좋냐 케이틀린이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코르키 살았어요. 오래 삽니다. 코르키 꽤나 버텼어요. 오, 코르키,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근데 코르키를 케이틀린 마무리. 이러면 경기 마무리. 네 어쨌든 케이틀린은 저런 식으로 운영되죠. 케이틀린 트리플 킬 에이스. 역시 아트로스와 케넨이 양념을 쳐주면 그걸 케이틀린 마무리하는 네. 전형적인 케이틀린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아 사실 저렇게 날뛰지 못하도록 피지가 좀 마크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피지 자체도 지금 뭐 본인 앞가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지가 투만 먹고 죽죠 그냥. 뭐. 경기 한 번에 끝났네요. 네 끝났네요. 아 근데 무슨 망고도 차인데 왜 이렇게 한타가 쫄깃해. 오엔지가 뭐 명불허전이네요. 역시 오엔지 한타야. 오엔지 역시 좀 약간 미그덕하는. 자 이렇게 해서 롤드컵 월드 챔피언십 세 번째 경기는 OMG가 TSM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을 추가합니다.